오픈에이시 플랫폼은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습니다만은 화폐의 이동만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화폐와 관련된 교환되는 재화의 이동도 같이 추적한다고 했었잖아요. 같이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량을 내가 100만 원 주고 샀다. 너무 저렴한가? 150만 원 주고 샀다. 그러면은 그 150만 원이라고 하는 화폐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추적하고 기록할 뿐만 아니라 차량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도 추적하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위변조할 수 없는 차량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등록증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차량 등록증. 그죠?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니까 결국 시장 기능이잖아요. 그거는 시장 기능이 화폐 속에 포함된단 말이에요. 아유, 굉장히 이건 획기적이고 정말 대단한 겁니다. 시장 기능이 화폐 속에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교환되는 화폐와 교환되는 상품 혹은 재화에 대한 기록을 같이 진행한다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건 뭐 단순한 거예요. 그냥 블록체인에서 우리가 어떤 블록체인의 UTXO라고 하는 게 뭔가요? UTXO. 블록체인은 결국 UTXO의 기록입니다. UTXO가 계속해서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것이 블록마다 바뀌는 겁니다. 새로운 블록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새로운 UTXO의 소유자에 대한 기록. 이거는 이제 회계로 한다 그러면은 지분표 같은 거예요. 지분표. 지분표가 뭐죠? 지분표가 주식회사의 주식을 누가 얼만큼 보유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지분표입니다. 이게 뭐 영어로 shareholders report인가 뭐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shareholders report. 이게 지분표인데 그 블록체인은 결국 지분표예요. 블록체인 이꼬로 1, 2세대 그렇습니다. 블록체인 1, 2세대. 3세대는 아직까지 그게 안 나왔어요. 2세대의 경우 이것은 지분표와 같습니다. 지분표. 어떤 지분이냐니까 UTXO의 지분표입니다. UTXO. 이해되시죠? 우리가 이전에 블록체인 수업을 들으셨으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바로 와닿을 거예요. 아 맞다. 그렇지. 듣고 보니 그게 그거네. 아유, 그걸 왜 몰랐을까? 그 생각을 왜 못했지? 하는 생각이 좀 드실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 요 UTXO, 그죠? UTXO가 지분표인데 그러면 이제 표준화폐는 뭐냐는 거죠. 표준화폐는 이게 아니에요. 표준화폐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표준화폐. 이걸 굳이 얘기하면은 요거는 재무제표에서 지분표라기보다는 밸런스 시트, 대차 대조표라고 하는 거예요. 대차 대조표에 가깝습니다. 밸런스 시트에 가까워요. 그래서 각각의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각각의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라고 이해합니다. 참여자 각각의 BS를 대차대조표를 끊임없이 갱신해 나가는 것이 표준화폐입니다. 그런데 요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거는 지금 이제 지금까지 이 재무제표와 표준화폐의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하니까 지금까지의 재무제표 요거는 이제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그래서 여기에 이제 포함되는 것들이 뭐가 있느냐니까 손익계산서라는 걸 인컴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 게 포함되고 밸런스 시트는 대차대조표라는 게 들어가고 캐시플로우라고 하는 것은 현금 흐름표가 들어가고 리테인드 어닝스 스테이트먼트 RES 요거는 이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라고 하는 그런 것도 들어가고 이런 것이 기본적인 재무제표가 돼요. 그리고 여기서 또다시 파생되는 것이 재무분석이라고 하는 파이낸셜 레이쇼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셜 레이쇼. 요걸 통해서 이제 신용등급을 크레딧 레이시 이루어지고 크레딧 레이시 만들어지게 되면 이걸로서 이제 이자율 인트레스트 레이트가 나오고 요것이 이제 인트레스트 레이트도 나오고 다른 것이 또 미래의 현금 흐름도 나와요. 여기서 나오는 것이 퓨처 캐시플로우
캐시플로우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갑자기 왜 이런 회계 용어, 재무 용어를 하는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이제 퓨처 캐시플로우가 나오고 여기서 이제 스탁이나 채권, 채권은 데트라고 그러죠. 데트의 프라이스가 결정되는 거예요. 주식의 가격, 채권의 가격이 결정되는 메커니즘이 이렇게 됩니다. 이 흐름에 따라서 만들어지게 되죠. 이게 이제 재무제표의 일반적인 거죠. 그래서 블록체인 같은 경우도 이것을 다른 말로 이제 레저라고 얘기하잖아요. 레저. 레저라고 하는 게 장부란 뜻이에요. 장부에 시작을 해서 제일 먼저 장부에서 시작하는 거죠. 장부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블록체인 1, 2세대는 레저에서 끝나는 거고 4세대 오픈에시에서는 이게 여기까지 이어집니다. 끝까지 이어지는데 그냥 이어지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점이 하나 더 있어요. 다른 점이 뭐냐니까 끊어놓을까요? 넘기니까 다른 점은 지금까지 재무제표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떤 사람이나 기업, 자연인 혹은 법인, 자연인 또는 법인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주체가 되고 그리고 채짝이 참 맞나요? 맞겠구나.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것들, 재화는 객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재화 자체는 어떤 그러니까 다뤄야 될 피동적인 대상이 되는 거죠. 피동적인 대상. 대상이 됩니다. 그 자체 고유한 아이디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재산 같은 걸 가지고 있다. 내가 건물이 있다. 그러면은 나이를 기준으로서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건물이 있고 그 건물 가격이 얼마다. 근데 그 건물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얘기하는 게 없죠. 그럼 건물, 너는 누구냐? 그러면은 그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을 별도의 어떤 기관에서 만들어서 또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재무제표라고 하는 것은 항상 사람과 법인을 주체로 하고 나머지는 다른 기관에다 넘기는 것이 기존의 어떤 재무제표 방식인데 거기에 비해서 이 표준화폐는 이 재화 자체도 주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인과 법인도 주체이고 그리고 재화도 주체입니다. 그래서 자연인과 법인뿐만 아니라 모두가 각각 고유한 URI를 가지는 거예요. Uniform Resource Identifier를 가지고 그 자체가 어떤 소유권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재화 입장, 건물 입장에서 건물이 주인이 되어서 지금 나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다? 자기 속성. 자기의 프로퍼티 하나로서 소유주라고 하는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개념의 차이점입니다. 정리하게 되면 상당히 그 블록체인 1, 2세대에 비해서 표준화폐가 종래의 어떤 그 레저 수준이 아니라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까지 이어진다는 점에서 굉장히 진보적이고 그리고 포괄적이고 거기다가 또 종래의 어떤 재무분석이나 회계에 비해서 회계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문에 비해서도 또한 진보적인 방식이 종래의 회계에는 사람과 자연인을 항상 주체로 하고 나머지는 자동차는 자동차 등록 사업소에다 넘기고 건물은 건물이나 토지는 어떤 등기부 등본 법원에 대법원은 대법원 소속인가요? 등기과에다 넘기고 이렇게 따로따로 다른 기관에다 넘기고 자기는 관심을 안 가지는 데 비해서 표준화폐는 그러한 어떤 재화 자체에 대해서도 고유한 URI를 제공을 하고 그리고 주체적으로 기록을 생성하고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구성되는 것이 표준화폐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상당히 좀 어떻게 좀 코딩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특징으로 인해서 이제 화폐가 시장 기능을 겸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획기적이고 굉장히 이거 정말 혁신적인 개념인데 왜 시장이 되느냐니까 왜 시장이 화폐 속에 들어가는지 그 원리를 제가 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이라고 하는 기능이 화폐 속에 들어가는 이유는 표준 화폐가 바로 법인과 자연인뿐만 아니라 재화 자체도 추적하고 기록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돈의 흐름뿐만 아니라 재화 땅이나 건물이나 자동차나 뭐 은행 예금이나 주식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재화잖아요. 그런 재화의 각각에 대해서도 고유한 URI를 가지고 스스로 이것이 기록이 진행되어 나가니까 그럼 재화와
재화 자체가 사실은 재가 물건이고 화가 화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재화 합치면 이것이 어떤 물품과 화폐를 합친 표현인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화폐 개념은 빼고 그냥 물품이라고 생각할게요. 어떤 자산, 자산이라고 생각할게요. 원래 자산, 현금도 현금 자산의 일종이니까 현금도 자산이긴 한데 일단 현금은 자산과 다른 개념으로 쓰고 자산은 현금을 제외한 가치 있는 모든 것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재화에 대한 것도 추적이 들어가고 재화와 현금도 추적이 들어가고 현금과 재화가 교환되는 과정을 기록을 쭉 해나가게 되니까 결국 그게 뭐예요? 재화와 현금이 기록되어 나가는 과정은 그게 시장 기능이잖아요. 시장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시장은 현금과 현금 외의 자산이 교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폐 속에서 표준 화폐는 화폐 속에 시장 기능이 자연스럽게 들어가도록 알고리즘이 처음부터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을 분리할 수도 없어요. 화폐에서. 화폐가 시장과 아예 하나로 뭉쳐져 있다는 거. 왜 뭉쳐져 있는지 그 개념을 이해하려면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요거. 처음 이제 블록체인 1, 2세대의 이 블록체인 1, 2세대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핵심을 이해를 해야 돼요. 블록체인 1, 2세대는 그냥 UTXO에 대한 지분표를 10분에 한 번씩 업데이트 시키는 거예요. 그게 블록체인입니다. 그죠? 그런데 표준화폐에는 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지분표뿐만 아니라 어떤 대차대조표, 시장 참여자 각각의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를 다 만들어내는 것이 표준화폐이고 그리고 시장 참여자뿐만 아니라 시장 참여자가 다루는 상품들 있잖아요. 물품들, 자산들. 그 자산들 각각의 소유권 변동에 대한 기록도 같이 기록을 해나가는 거죠. 같이 기록할 수밖에 없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표준화폐가 시장 기능을 화폐 속에 담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